배고파 배고파. 우리 뭐 좀 먹자. 오,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 나도 좀 출출했거든. 오호, 그럼 뭘 먹을까? 난 치즈가 쫀득 들어간 피자가 좋은데 어때? 난 바삭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이 먹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고소한 치즈가 잔뜩 들어가고 햄, 올리브, 토마토 소스가 잔뜩 올라간 피자를 먹자니까. No, no. 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 치킨이 먹고 싶다니까. 그냥 먹어도 좋고 양념에 콕 찍어 먹어도 좋고. 아, 맛있겠다. 아,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내 말대로 피자 먹자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치킨 먹자니까. 으이, 피자! 치킨! 피자! 치킨! 아, 네티!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게임으로 승부를 보는 건 어때? 좋아, 좋아. 게임이라면 또 이 네티님 아니겠어. 무슨 게임인데? 아주 멋진 룰렛을 만들어 보자고. 룰렛? 오케이. 나 자신 있어. Let's make it! 버튼 모듈, 모터 컨트롤러 모듈, 모터 모듈, 네트워크 모듈, 배터리 모듈, 일자혼, 슈브릭, 기본 브릭, 베이킹 팩 룰렛 도안, 양면 테이프.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룰렛을 만들려면 바로 세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역시 이 만들기 천재 세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좋아, 거치대부터 만들어 볼까? 오케이. 1번 도안을 준비하고 접어줘. 그리고 1번 도안 사이에 2번 도안을 끼워보자. 이때 두 회색 네모가 안쪽으로 오도록 끼워줘야 해. 잘 보고 있지, 네티?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짠! 세이, 이번엔 기본 브릭에 모듈을 붙일 차례지? 오, 빙고! 모듈 순서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왼쪽에 네트워크, 모터 컨트롤러, 버튼 모듈을 붙이고 이렇게. 오른쪽에 배터리 모듈을 붙여줘. 짜잔! 이렇게. 그리고 큰 회색 네모에 기본 브릭을 붙이면 되겠지! 오, 네티! 똑똑한데? 이렇게. 이렇게. 짠! 자, 이제 이번 도안 뒷면에 작은 회색 네모에 슈브릭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네티, 여기 슈브릭에 모터 축이 위로 가도록 모터 모듈을 붙이는 게 중요해. 잘 기억해두라고. 짜잔! 와우! 드디어 거치대가 완성됐어! 네티, 이번엔 룰렛을 만들어보자. 오케이! 3번, 4번 도안부터 준비해야겠지? 3번 도안을 거치대에 끼워줘. 오! 아하! 아하! 알겠다! 세이! 저기 빈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는 거지? 딩동댕동! 와, 역시 네티! 척하면 척이네! 맞아!
이곳에 원하는 걸 자유롭게 그리거나 붙이면 돼. 빨리 피자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피자는 엄청 컸으면 좋겠어. 눈에 확 띄게 말이야. 네티, 우선 이것부터 다 완성하는 게 어때? 이제 모터 축에 일자 혼을 끼워줘. 이렇게. 그 다음 일자 혼에 4번 도안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는 거야. 아하! 이렇게. 와우! 드디어 룰렛이 완성됐어!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 코딩 박사 네티님이 코딩으로 룰렛이 돌아가게 만들어줄게! 먼저 모디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지? 오른쪽 모듈 맵에서 내가 연결한 모듈이 나오면 연결 완료! 오케이! 자, 이제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화살표가 돌아가도록 코드를 만들어야 해. 버튼을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만들어야 하니까 블록 팔레트 제어에서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끌어와. 무한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줄게. 그 다음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버튼의 클릭이 눌림 블록을 끌어와 만약 무엇이라면 아니면 블록에 끼워줘. 그리고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모터 각도의 1번은 0, 2번은 0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 만약 버튼의 클릭이 눌림이라면 밑에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 각도를 속도로 바꿔주고 1번을 100으로 바꿔줘. 모터가 정해진 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도록 블록 팔레트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 모터 속도 1번은 100, 2번은 0으로 정하기 블록 밑에 넣어줄게. 잘 따라하고 있지? 물론이지. 화살표가 랜덤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 팔레트 연산에서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블록을 가져와 1초 기다리기 블록 안에 넣어주고 숫자를 2와 5로 바꿔줘야 해.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블록은 어떤 블록이야? 그건 입력한 두 수 사이에서 무작위로 한 수가 정해지는 블록이야. 쉽게 말해서 랜덤이란 뜻이지. 아하, 그렇게 되면 버튼을 한 번 누를 때 화살표가 2에서 5초 사이의 랜덤한 시간 동안 돌다가 멈추게 되는 거구나. 바로 그거야!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코드를 만들어 볼까? 블록 팔레트 하드웨어에서 모터 각도의 1번은 0, 2번은 0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 아니면 밑에 넣어줘. 그리고 각도를 속도로 바꿔주기만 하면 코드 완성! 우와, 멋지다, 네티. 마지막으로 초록색 깃발 버튼을 눌러 업로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 그럼! 룰렛! 코딩 완료! 이제 이 룰렛에 우리가 먹고 싶은 메뉴를 붙여보자. 좋아! 피자! 피자! 한 칸은 세이가 먹고 싶은 치킨. 한 칸은 네티가 먹고 싶은 피자. 그리고 남은 한 칸은 꽝. 재밌겠는데? 좋았어! 드디어 피자 먹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자를 꼭 먹고 해봐야겠어! 네티,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시작해보자고! 그럼 룰렛 돌린다! 제발, 치킨 나와라! 피자!
둘 다 못 먹게 돼버렸잖아. 하이, 왜 피자에서 안 멈춘 거야? 피자 내놔! 네티 그만 울어. 아,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사이좋게 치킨, 피자 둘 다 먹으러 갈까? 뭐? 배가 고파지니까 피자도 조금 먹고 싶어지는걸? 나도 사실 피자랑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네. 그럼 네티, 함께 식당으로 고고고!